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렸던 제품일 거예요. 제가 이제 벤치마크 하는 건 솔직히 뭐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다 하고 그런 거 보고 해도 되는데 굳이 뭐 내가 벤치마크라는 거 할 필요가 있을까? 다음 세대 아예 나오기 전까지는 벤치마크를 할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근데 AMD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눈쟁이 채널을 자주 보시던 분들은 무슨 개소리를 하냐 싶을 겁니다. 왜? AMD 라이젠 1세대도 써봤었고 2세대도 써봤었고 했지만 진짜 미친듯이 깠어요. 소수의 인원 내 방송에 와가지고 맨날 막 눈쟁이님 왜 인텔 써요? 막 그 소리를 맨날 해대가지고 제가 이제 벤치마크 막 해가지고 폭발을 내버렸었죠. 그때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랬었고 3세대 꽤나 잘 나왔었지만 그래도 하이엔드급을 쓰는 저 같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번에 이제 라이젠 4세대가 이제 나오면서 하이엔드 유저들한테도 꽤나 쓸만한 선택지가 됐다고 제가 이제 리뷰 이미 했습니다. 대차 발렸죠 인텔이. 그래가지고 아 인텔 망했다. 여러분 AMD 사세요. AMD 좋습니다. 인텔 11세대 나 했는데 1년도 AMD 쓰세요. 했는데 이제 인텔 12세대가 나오고 아예 아키텍처 갈아엎고 DDR5도 도입을 하면서 아 12세대 사세요. 하이엔드 쓰시는 분들은 그랬었죠. 근데 이제 AMD 라이젠 쪽에서 가격 인하를 하면서 아 가성비로 따지기엔 그래도 괜찮다 포지션으로 들어왔었는데 애매한 포지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최고를 원하는 사람 특히 게임 작업용에서는 5950X 굉장히 좋습니다. 16코어 32스레드에서 가격도 꽤나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은 맞는 게임에서는 애매했죠. 게임에서는 5950X가 이제 그나마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경쟁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낮은 퍼포먼스를 보였어가지고 좀 애매하지 않나? 다음 세대 나오기 전에 때울 제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발표가 됐던 제품이 바로 그때는 5900X 3D였어요. 근데 이제 개선을 거쳐가지고 5800X에다가 캐시를 이제 때려 박는 게 더 게이밍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시된 게 5800X에다가 캐시를 두 배를 더 때려 박았습니다. 두 배를. L3 캐시가 32메가인데 64메가를 더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96메가가 됐습니다. 상위 라인업 제품보다 캐시가 더 많아요. 캐시가 높으면 장점이 뭡니까? 게이밍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게이밍에서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오버클럭 포텐셜이 작업에 비해서 더 높은 것도 사실이고 메모리 오버클럭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캐시 메모리를 때려 박아가지고도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메모리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캐시 메모리를 그렇게 때려 박은 제품들은 잘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제품 출시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어요. AMD에서 광고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저는 AMD한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품만 대여 아니에요. 지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한 대를 주셨는데 한 개를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개를 생방송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지금 제가 벤치마크에 사용한 제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 나중에 벤치할 때 필요한 건 AMD한테 뜯었다. 제 돈으로 사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면은 저한테 남는 금전적인 이득이 없으니까 유료 광고를 안 달아도 되지 않나? 아무튼 금전적인 이득은 남지 않지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이걸 나눠드리면 누가 남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습니다. 난쟁이 여러분이 남기 때문에 저는 이득을 본 거죠. 그럼 유료 광고 포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메일 남기시면 제가 한 명 뽑아가지고 나중에 고정 댓글로 올리고 메일 드리고 제품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을 조금 늦게 올려요. 아 근데 나는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신제품 출시하는 회사들 제품들 중에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컴퓨터 부품 쪽에서는 대부분 뭐 출시하게 뭐 하루 전에 주거나 막 당일에 주거나 뭐 엠바고 맞춰가지고 줘야 된다 그때 막 보내주거나 뭐 시간을 얼마 안 준단 말이에요. 게임 벤치랑 작업 벤치 싹 다 하면은 하루에 잠 한 3시간씩 자면서 벤치마크만 해도 한 3일은 걸려요. 왜? 벤치마크 한 번 돌리는 거 아닙니다. 검증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한 번 돌리고 한 번 더 돌리고 그 값 두 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돌리고 세 개를 돌렸는데도 뭔가 값이 살짝 다르다. 그럼 네 번, 다섯 번 해서 검증을 다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서 아, 이 벤치마크가 지금 환경에서 맞는 값이겠구나라는 검증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는 절대 한 번 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끝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출시날 맞춰가지고 영상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내가 왕따 당하는 건가? 그 업체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나만 늦게 받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래서 당일날 영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5800X 3D 같은 경우는 작업용 성능을 노리고 나온 제품이 전혀 아니에요. 작업을 원하시면 5800X나 5950X를 사세요.
중급 라인업 5800X보다도 작업용 성능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캐시 메모리를 때려박느라 발열이 올라가서 그런가 클럭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용 성능은 애초에 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제품이 노리고 온 게 뭡니까? 게임 지금 대장 누구였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12900K 걔 머리 깨러 나오는 겁니다. 게이밍 성능만 비교하면 돼요. 게임은 딱 4개만 있습니다. 롤, 배그, 로아도 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로아를 왜 안 했냐면 로아 벤치하는 사람들 벤치 구간이 다 똑같아요.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벤치할 수 있는 벤치마크 구간이 없어요. 컷신 구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 벤치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인게임에서 중요한 구간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롤 2개만 했고 나머지 이제 트리플 A급 게임 2개를 했습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그리고 호라이즌 제로던. 벤치마크 진행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벤치마크 스펙 이런 시스템에서 진행을 했고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뭔가 이상할 거예요. 5800X3D가 뚝배기를 다 깨버렸거든. 각 라인에서 이제 초록색 부분이 프레임이 높은 애들이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프레임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5900X는 그냥 버리세요. 게이밍용으로 사는 CPU 아닙니다. 대충 보시면 알 거예요. 콘솔 게임 할 거면 5800X3D 사세요. 결론입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얘기가 살짝 다릅니다. 제 말을 좀 곡해하실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걸 거예요. 이거 두 개. 둘 다 좀 빡세게 오버를 땡겼을 때 누가 이기느냐. 일단 배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은 5800X3D가 이기고요. 하위 1%는 12900K가 이깁니다. 근데 이거에 관한 거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벤치한 구간에서 5800X3D하고 12900K 벤치한 건데 산옥에서 진행한 벤치고 처음에 부트캠프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진짜 개많이 떨어졌죠. 프레임이 예전에 잘 나왔던 친구는 경쟁사 제품들이 잘 나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 프레임을 보시면은 5800X3D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질 때 프레임 튀는 게 훨씬 더 많이 튀어요. 화면의 끊김이 더 심하다는 말이죠. 반응 속도가 느린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레임 방어적인 측면에서 갭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이 뒤에 부트캠프에서 사람이 다 죽어날 때까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자체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크게 많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프레임 튀는 것도 훨씬 덜 튀게 계속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꾸준하게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프레임이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평균 프레임이 높은 겁니다. 물론 실사용을 해도 좀 평균 프레임 자체는 높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해도 제가 예전에 배그벤치를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실제 후반 뭐 랭겜 같은 거라든지 이런 류에서 진행을 했을 때도 아마 평균 프레임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평균 프레임은 높은데 하위 1% 프레임은 더 낮기 때문에 이 갭이 더 크다는 거네.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화면이 딱 돌렸을 때 프레임이 툭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균 프레임하고 하위 1% 프레임 격차가 덜 나는 게 실제로는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높은 애가 당연히 더 부드럽게 보이겠지. 하지만 등락폭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애랑 한 이쯤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애랑은 실제 느끼는 끊김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게임할 때 상대적으로 좀 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거 보이세요? 인텔 같은 경우는 레모버를 하지 않았을 때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옛날부터 늘 있어요. 순정 상태에서는 항상 프레임이 안 나오는데 오버클럭을 하면 그 프레임이 이제 확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 5800X3D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캐시 메모리가 많다 보니까 레이턴시바를 거의 안 타요. 3200MHz 이 친구 오버 순정 상태일 때는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 프레임이 훅 떨어지잖아요. 근데 라이젠 오버클럭 할 때는 뭘 합니까? 인피니티 패브릭 그 친구 속도랑 반으로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00MHz 뭐 레모버라면 걔는 1900으로 해서 반토막 낮추고 해서 1:1 동계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속도만 올리면 세부 램타를 뭐 더 쪼든 말든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번 5800X3D는 왜냐면 레이턴시를 줄여봤자 애초에 캐시에서 웬만한 애들이 다 커팅 돼가지고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램이 빠른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3800에 CL14 이거 16기가 32기가 프레임 차이 거의 없는데 3800에 CL28 오토로 돼가지고 28, 27, 58이 들어갔는데 프레임 보세요. 내 벤치를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3200에 CL14 메모리 굳이 살 필요 없이 3200에 CL16 같은 메모리를 구매하셔도 딱히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다? 가성비가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인피니티 패브릭 그 친구만 그냥 최대한 수율만큼 땡길 수 있을 정도만 땡겨주면 됩니다. 다른 게임 같은 경우 이게 다 똑같습니다. 롤 빼고 그냥 다른 게임도 거의 동일합니다. 롤은 뭐 그냥 이거 벤치만 봐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경쟁사 12900K가 이겼어요. 이거는 솔직히 쉴드를 딱히 못 치겠는 게 이긴 게 아닙니다. 왜? 어차피 롤 프레임 제한 풀고 사용을 못해요. 이 롤 엔진 버그 때문인지 캐릭터 스페이스바 고정한 상태로 우클릭해서 좌우로 좌우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뚝뚝뚝뚝 끊겨요.
그래가지고 240 제한 걸고 해야 돼요. 말 그대로 240 근처 하위 1% 프레임 방어만 되면은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자체가 FPS에 비해서 프레임 그 격차를 느끼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더더욱 차이가 안 날 수밖에 없다. 롤하고 배그만 보여드렸는데 오버워치도 제가 5800X3D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그 밖에 많은 유저 빼고는 그냥 평민적으로 썼을 때 뭐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할 테니까 다 발렸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구매하는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게 뭡니까? 가성비겠죠. 일단 메모리 부분에서는 5800X3D가 압도를 합니다. 왜? 싼 메모리 써도 상관없거든. 그냥 클럭만 땡길 수 있으며 레이턴시 필요 없어요. 지금 레이턴시 요 정도 나옵니다. 프레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오차범위 내 수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CPU 가격이 근데 솔직히 5800X3D가 양심이 없어요. 인텔부터 보겠습니다. 12900K 71 12900KF S는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나온 건 지금 가격이 거의 100 가까이에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KF 벌크가 70 암드 봅시다. 5800X 와 싸다. 어이 멀티팩 사는 게 무슨 33만원 밖에 안 해요. 굉장히 싸죠. 5900X 볼까요? 12900K랑 가격이 비슷하네요. 73 5900X는 50만원 중반 싸죠? 그러면 5800X3D는 가격이 76 79 80 뭐다? 재고가 없다. 근데 올라와 있는 것도 가격이 71이라는 거는 5900X 가격이고 12900K랑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CPU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두 개가 지금. 메인보드 가격은 솔직히 말해서 암드가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램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가성비 좋네. 가성비 좋네요. 가격이 지금 출시 물량이 없어서 양심이 좀 없지만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 있는 가격이다. 물론 이제 작업용 성능까지 고려를 한다면 12900K가 만능으로는 더 좋을 수 있지만 배그 하나 보고 산다면 여기가 더 낫다. 하지만 콘솔 게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5800X가 더 좋다. 돈이 많으면은 12900K도 나쁘지 않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콘솔에서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조금 그렇긴 합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이제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5800X3D가 클럭 레인턴시를 더 이제 빡세게 세브램타까지 땡겼을 때도 프레임 차이가 없다는 거는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되지만 올렸을 경우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하이엔드 유저랑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 거는 세부 램 타이밍 아무것도 잡은 거 아니고 1차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몇이냐. 12900K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60대 초중반 63 정도가 이제 제일 빠르게 나왔거든요. 이거 세부 램타 조금만 잡아도 한 50 중반까지도 내려가고 진짜 빡세게 잡으시는 분들은 50 초반? 막 이렇게도 낮춰서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이쪽 CPU 같은 경우는 성능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위 1% 프레임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극한의 오버를 땡겨가지고 나는 돈이 상관없이 쿨링도 다 땡기고 램오버 미친 듯이 해서 램쿨러 달고 램도 비싼 거 뽑기 해가지고 12900K도 뽑기 해가지고 맨컨 뽑기까지 한 다음에 쓸 거 다 라고 하시면 얘로 가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갔었죠. 하지만 굳이 그게 아니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성비인데 최고의 성능에 거의 근접하게 쓰고 싶다 하면은 5800X3D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방에서 얘기를 그때 했던 거는 약간 시기적으로 애매하지 않나 싶었는데 벤치를 계속 해보면서 느낀 거는 나름 괜찮다. 아마 다음 세대 나오려면은 반년 넘게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좀 때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 같은 경우 소켓도 바뀌거든요. 아! 인텔로 가면은 장점은 소켓이 유지된다는 장점. 이쪽은 소켓은 유지 안 됩니다. 소켓 유지 안 되고 DDR5 메모리도 다음 세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쪽이 더 나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당장 지금 시스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선택이다. 가성비로 뽑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원컴 방송을 하거나 이러면 12900K 쪽이 무난하게 더 낫겠죠. 코어 스레드가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오로지 게임만 해서 나는 2컴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게이밍 유저다 하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벤치마크 한 거 갖고 왔는데 눈쟁이는 어떻게 할 거냐. 전 안 바꿀 거예요. 왜냐면 저 요즘 게임 안 해요. 크롬 창 많이 껴넣는 거 밖에 안 해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원따봉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세대 나오면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재고만 있다면 저는 다른 분들한테 게임컷 맞추는데 추천 뭐 할 거냐고 하면은 5800X3D 가성비로 맞추는데 이제 추천할 것 같아요.